동숙이 형. 김을 동숙이 형. 야, 지한아. 어? 저새 곡괭이도 사기 뽑았어. 아, 이 형 미쳤어? 어? 뭐 했는데? 49% 확률로 두 개. 괭이? 어, 괭이. 어. 삼식아. 어. 내가 너 삼치즈 많이 줬는데 임마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냐? 30% 확률에 1개인데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나 너무 힘들다 지금. 바꿔달라고? 아, 바꿔달라는 건 좀 짜치네? 형 일단 빚 좀 갚을게 잠깐만. 아니 여기 다 빚쟁이 모임이에요 이거? 아니 뭐 누구보다 직업도 빨리 얻고 다들 실수한 줄 알았더니 안 된다니까 이게. 이 새끼 이거. 삼식아 나 지금 181원 있어. 이거라도 죽을 것 같으려고. 나도 힘들어 나도. 그러면 내가 대여해줄게. 이 돈으로 한 시간만 대여해줄게 오늘 어때? 한 시간. 삼식아 한 시간이면 한 번밖에. 너 괜히 필요 없잖아 삼식아. 너 농사 안 하잖아. 진짜 그게 맞긴 해. 나 농사 조금 해. 그 조금 하는 거면 그냥 내 거 써. 30%짜리 이거. 그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문제야. 아 또 8만 원. 말이 되는 소리. 또 도와줘라 우리 같은 공익인데. 아니 너 이럴 때만 같은 이럴 때만 출근. 잠시가 근데 우리 서로 돈 많이 줬잖아. 너 상자에서 나오는 건 나 없었으면 없었잖아. 맞아. 너 아까 나한테 뭐 사형시킨다며. 너 사형시키라며 나한테. 뭐를? 나 범죄자야 물지야. 어 나는 이제 와. 아니 그 사랑할 때 사자 쓴 거야 죽을 사람 말고. 아 그 아 사형이 어. 그 죽을 사가 아니었어 어, 그게? 그래 아니었어. 러브였어 러브? 어, 그래.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한번 이거 일단 들고 가서 잠깐만 써봐 그러면. 아 그럼요 이제 나온다잉. 아 진짜 범죄자다. 어, 프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럼 담보로. 12시까지만. 어? 아니 담보 쳐내. 너 이거 먹고 잴 것 같으니까. 12시까지만 쓰다가 돌려줘봐 물지야. 고맙다 삼식아. 물지야 괜히 가져가.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마워. 어디 갔어 이 새끼. 짤 새끼.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캐 보자 캐 보자. 여기 어디 가. 물지야, 야 줬다. 물지야 잘 나와. 대상이야 그거. 야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오! 야 야 다 완전 다른데 이거? 맛있어? 그래봐 그래봐 몇 개야 나도 이거? 나도 구경 좀 아니 말이 안 돼 3개씩 나와 그거. 야! 와 씨발 뭐야 이거? 야 50%인데 더 잘 나온 거지. 삼식아 그거 내가 준 거랑 어떻게 돈 플러스 해서 팔면 안 되냐? 아니 일단은 문제야 문 좀 열어보라고 구경하게. 들어와. 야 이거 다시 가져가 괭이. 아 네 왜 그래 삼식아. 아니 써 일단 써. 나 야, 이거 사용하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니 거 사용하다 내 거 어떻게 쓰냐. 역체감 X돼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라. 지금 내 거 써 지금 내 거 써. 어? 지린다니까 이거 나오는 게 달라 그냥 느낌이. 먹어봐 몇 개 나왔는데. 야 150개 나온 거 같은데? 야, 원래는 70-80개 나오는데. 일단은 가격은 내가 좀 그 데이터 수집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쓰고 있어 물자. 오케이 조심히 살펴가세요. 아 문이 안 열린다. 아 열 열렸어. 고마워. 아, 여기 이따 가지러 갈게. 아니야 삼식아.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호를 희생하면 서버가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네. 읍참마속 합시다. 읍참마속 하시죠 띵님. 누구 진행하나요? 제가 시킨 걸로 하시고 엑스프님을 쳐내면 이 마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나 시장에 15만 원 풀었어. 그게 끝이야. 울프씨 아니 15만 원을 벌었어요? 현실에서 집이 다섯 채면 세금을 물어. 당신은 집이 다섯 채면 세금을 물어. 울프님 울프님이 농장을 다녀가면 저희는 오매불만 기다려야 돼요. 자 가격이 오를 때까지. 그냥 재앙이야 그냥 손 닿는 것마다 그냥 다 뚝한 만들어가지고. 나는 환원을 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6시간에 한 번씩 기지개 키면서 했어. 당신들 하늘 보면서 다녔잖아. 나 지하에서 6시간에 한 번씩 그랬다고요. 식물 제조기의 원인 1타에서 지금 다 다이아몬 입고 있잖아. 난 옷도 없어. 아이 살 수 있잖아요. 다이아가 무슨 띵님 핵 한번 쏘시죠. 아니 이거 제가 버튼 누를게요. 준비만 해주세요. 아니 건물 지을 때도 고도 제한 있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요. 뭐 구리가 계속 하늘 끝까지 올라가. 인정합니다. 고비 형님. 인정합니다.
또 너야! 중계나 하쇼! 저 정도면 경제사범이야! 진짜 무서운 점은 저 사람이 중계를 하다 와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을. 우린 이것만 하는데. 우린 이것만 하는데, 우리는. 중계하고 딸깍 다섯 개 캐고. 그러니까 울프는 아니, 그러면 다섯 개인데 얼마 뭐 이런 소리 해야 돼. 뭐. 저 1층에 바닥에 농장 다섯 천크 긁고 1층 올라와서 당근 긁고 위에 올라가서 매주 싹 긁고 다시 지하 내려가서 다섯 그 긁고 이렇게 와. 해서 시급이 한 15만 원 나와요. 어? 아니 어려 아니 많이 안 버는 거 같은데? 다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규모치고 못 버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그치 규모치고 못 버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난 종결곡갱이야 이거. 이미 세팅 다 해놨는데 저 43% 확률로 3개 추가더라고요. 아니 그거 있는데 시급이 그렇다고요? 네! 아니 그렇다고요. 안 돼 이러면. 이게 내가 안 돼,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모셨거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뉴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살짝 있긴 합니다. 뭐 너무 앞서가면 뒤에 있는 분들이 현타가 올 수 있으니 먼저 앞서 맞아. 가신 분들이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해서 너프 당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스타트를 보면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프보다는 그냥 뭐 훔칠 수 있게 해주면 바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새끼는 그냥 양반이고 왜냐면 그러면 스토리도 생기고 경찰들도 경찰 지원자도 많아지고 경찰 할 일도 생기고 경찰들도 코인 많이 벌고 그대로 두고 나면은 다 털려 있겠다. 그렇죠. 자러 가면 좆되는 거야. 괴물진이면 공업단지에 다 몰려 있는 그 꿀단지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지. 아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 야미해야죠 가서. 근데 많은 돈을 벌려면 리스크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럼 약초꾼이 또 3차에 투명 물량을 만들 수 있으니. 그니까 그게 또 연계가 되잖아. 연계가 되네 맞네. 와 이거야 이거. 세공사가 열쇠 만들고. 그럼 뉴비들도 들어와서 템 하나씩 세벼가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세공사가 좀 뭔가 좀 스토리도 많아지고. 그 도파민을 충족하기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요. 네. 근데 뉴비분들이 과연 훔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아, 근데 잘 못 훔칠 것 같긴 해 뉴비분들이. 뒤늦게 이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훔치는 거에 중독되면 자기가 직접 정직하게 버는 것을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멤버들 무섭긴 해요. 훔치기. 근데 약탈이 가능한 순간 수업이 빨리 끝나요. 약간 내가 털리는 순간 갑자기 갑자기 수업 하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사실 맞아, 이게 도파민도 좋고 방송각도 좋고 정말 재밌지만 좋습니다. 고생하셨어. 이제 뭐 어붕이랑 덤붕이만 남고 네, 어붕이랑 덤붕이 이제 간담회 하세요. 아니 늑대야 저희 드디어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하도 몰아가가지고 내가 울프님 고마워. 제가 지켜들었어요. 저도 아시죠? 페널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난 너 응원해 진짜로. 고마워. 응원해요 울프님 진짜. 울프님이 잘해서 읽어낸 건데 사람들이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 울프 최고야. 제가 다 막아줬어요 울프님. 고생해라. 아 빨리 배차러 가자. 모이셨죠? 울지야. 입장료가 좀 그 미국 스타일이라. 울지야 문 열어. 문 열어. 울지야 문 열어. 문 열어. 너 마이크 다 들려. 누구세요? 야 이 씨발려라. 잠시가. 아 이거 준다매. 아 준다매. 아 나 좀 줘. 돈 좀 벌게. 준다 했어. 아 빌려 준다매. 아 너 광부하잖아 어차피 좀 팔아줘라 좀 나 좀 도와줘라 나도 농사해야 돼 물지야 세 명이겠다 진짜 제발 파는 거 안 된대 교불이에요 아직 패시 전이잖아 가웹 없어요 지금 있어 그거 가웹 없으면 못 돌려주지 그러면 누구보다 평등하게 밸런스 패치하는 척하더니만 씨발 자기한테만 반대 역겨운 새끼 이게 원딜러냐? 사람이 원래 그래 이 새끼야 이게 난 솔직한 거야 잠시가 아, 팔아줘 팔아? 얼마? 50 어? 50 50원! 오케이 나 170원 있어 지금 지랄하네 알았어 줄게 다 털어 다 캤구나? 솔직히 이게 좀 더 명품 느낌 나지 않아? 난 이게 더 괜찮은데 조잔한 새끼 나 왜 이게 더 괜찮냐? 그지 새끼 뭐? 야, 야 갖고 와 빨리. 거지 새끼라며.
갖고 저 와. 거지랑 가진 게 없네요. 우리 다 갖고 와 빨리. 줬잖아 왜? 야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네 거야. 형씨가 어제 잘 썼어? 어땠어? 진짜 아직 덜 캤어? 아니 아, 다 캤어? 나 이제 그거 없으면 난 아니 근데 그거 앞뒤 안 하면서 아니, 그걸로 버... 아 씨발 아 진짜 코 쥐어 뜯어버리고 싶네 이 새끼 어제처럼 막 이렇게 빌려주면 야야야 오케이 벌고 이러니까 좀 짜친다고 사람들이 빌려주지 말자고 안 먹고 의자야 너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임마 어? 인젠도 된 건 이제 좀 문제 할 수 있어 임마 고생해라 내일 출근 그냥 자기만 쓰자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려 요런 식으로 가능하게 그런 여긴가? 여기야? 아니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일단 어떻게든 생각해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알았어 알았어 무지야 야 이 범죄자 새끼야 달걀이나 먹어 이 새끼야 사형 시켜라 사형 시켜 저기요 너 뭐야 너도 맞아 변호사님 진실은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좋은 변호 부탁드려요. 아 옷이요? 아이고 저런. 일 처리 하나도 못해? 좀 어울려. 왜 멀쩡히 들어온 거? 아 누가 계란을 저거 지금? 누구야? 누구야? 에임이 이상한데. 자 그러면 자 피고 삼식 재판장에 출두했습니까? 네. 피고인. 다름이 아니고 범죄 스택이 36대 36. 돈까스 6범입니다. 와, 쓰레기 같은. 어, 흉악해.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쓰레기 새끼. 와. 죽여라! 아니, 재판장에서 계란을. 아니, 눈을 맞. 이분 삼승님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목격자? 저요! 저요! 저가 농작물에 살고 있을 때 농장의 문을 부수고 제 갱이를 강탈해 갔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잠시만요! 재판장님 잠시만요! 재판장님! 아니 얘기를 좀 듣고! 닥쳐! 닥쳐!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방금 하신 저 사람의 의견은 방금 이 제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저거는 진짜 유언 비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삼식님의 범행을 한번 들어보죠. 36스택을 하려면 36번을 훔쳐야 되는데 어머머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 자세히 서술하시죠. 범행 재현에 지금 증인이 오기로 한 증인이 지금 이상하게 연락 두절이 되어서 갑자기 어머 세상에 아니지 없던 거지 없던 거야 없던 거야 저거는 오늘 하필이면은 홀련이 그러면 제가 연락 두절이 되는 거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판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겠습니다. 네. 피고 삼식은 평소에도 비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요 사람들은 제가 초반에 삼식님의 범행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위해서 흘리는 거 봐. 제가 뭐가 맞네. 보감작을 하려고 호박을 키웠는데 그 호박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캐시당했고요. 뭐? 제가 세상에 짜증나는 새끼 저거. 그래서 발자국이 남으니 몰랐다고. 제가요? 네, 호박을? 아니 네 얼굴 호박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어디서 야, 저 범죄자답게 아주 그냥 인신공격까지 어? 사형시켜! 그러면 목격자 더 있나요? 없으면 삼식님이 변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난치기 위해서 몇 번 따다다다다 이렇게 여러 번을 캐버렸습니다. 장난? 제가 검사를 손에 댔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장난으로 사용시키죠. 하지만 저는 그 감자를 다시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훔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돌려받았나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어딨죠? 피해자는? 그 돌려받은 그분이 갑자기 어제까지 잘 계시다가 오늘 연락 두절이
피해자를 입으로 막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지금 GPS를 찾아보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떠요. 이게 GPS가 아, 제가 그러면 뚜띠님이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수확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셨을 때는 장난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 제일 잘 알죠. 맞지 맞지. 잠시만요. 농사 전문가 한 분씩 물어보겠습니다. 실수로 36번 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36번이 실수라니 말도 안 돼. 실수로.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울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거는 기쁨까지 절도한 게 아닌가 감정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쁨. 부장님. 아니 감정까지 절도를 했어. 제가 다시 한번 변호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날 이게 하필이면은 이게 좀. 조금 음주를 조금 해가지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들은 이제 띵쿠키를 손에 쥐며 와와와와 이렇게 먹는데 저는 띵쿠키를 구할 수 없는 몸인지라 배가 너무 고파서 순간 눈이 돌아가지고 제가 감자라도 먹을까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삼식이는 마을 사람들한테 띵쿠키를 구걸하면서 풍부하게 띵쿠키를 들고 다니는 거 제가 봤습니다. 뭐? 저 거짓말이에요 저거! 심지어 저도 졌어요! 아니에요 첫날부터! 아니에요 첫날부터 제가 졌습니다 띵쿠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거. 아닙니다 그걸 니가 다 먹었습니다. 하나 먹고 싶어 먹은 겁니다. 니가 어떻게 알아! 니 몇 개 졌는데! 저 두 세트 졌어 두 세트 두 세트! 그래서 대파장님 지금 제 손에는 이 구운 감자가 아니 근데 구운 감자는 요즘 다 먹는데? 가끔 헷갈리면 독 있는 감자도 먹습니다. 안돼!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 이거라도 먹어야 돼. 저거 피해자 소금 쳐입은 거 아니야? 빨간색은 아니었는데? 사실 삼식님이 살인미수죄를 제공하셨습니다. 저와 세범추에게 벌집을 던져 살해하려고 한 형들. 죽여! 죽여! 그냥 죽여라! 자 그러면은 이거 대충 범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따 변호사 최후별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최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현 재판장님 피고인은 확실히 감자를 훔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훔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띵쿠키를 먹고 있을 때 본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먹는 것은 없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그 욱한 마음에 배고픔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조금씩 띵쿠키를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줬는데. 사실 이 범죄는 저도 줬는데 줬는데 끝나고 좋습니다. 끝나고 좋습니다. 이 범죄는 우리 모두가 띵쿠키를 하나씩 줬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모두의 비극한 참극이 아니었을까요? 대신한 분과 부장판사랑 같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얘기 안 되면 휴정하겠습니다. 네, 휴정 휴정. 알겠습니다. 담타. 배고파. 너무나 이렇게 된다. 어. 자, 저희 우리 배심원 분과 부장판사의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판결 내겠습니다. 자, 부장판사 일단은 제목부터 얘기하고 원래 받아야 될 형량을 좀 얘기해 보게. 자, 원래 받아야 될 형목 지금부터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 징역 10년, 공연음란죄,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 3년 이하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뭐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전부 다 합해서 18년 많이 주세요? 벌금 2,700만원, 이지만 갱생이 안 되는구만. 이지만? 이지만 나머지는 재판장님의 역량에 따라 재판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식 피의자께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방금 느끼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정수 자자 정숙 잠시만요. 저도 여기서 방금 들어봤습니다. 진심미약 그리고 진심미약이 내가 출석하지 않았기에 그쵸. 이 사건을 집행유예 보석금으로 판결하겠습니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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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지합니다.
김 사장님 눈은 안 드시니까 던지지 말아주세요. 네. 눈은 안 드세요. 잘 드십니다. 잘 드시는구나. 박스. 박스. 어머 재판이 이렇게 끝나버렸어. 김치가 난 너 믿었다. 재판장님 이제 다 30년 받아 처먹었잖아. 김치가 나 너 믿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뭘 믿었다 야. 네가 뭘 믿었다 야 이씨. 고생했다 이거 먹어라. 와 뭐야 이거. 와. 두 먹어 먹어라. 어떻게 이렇게 많아. 아니 이게. 캐리. 10캐리.